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트러스를 하차하러 왔습니다. 빔이죠, 빔. 빔인데 약간 아치 형태로 되어 있죠.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심한 아치는 아니죠. 약간 곡선이 져 있습니다. 요걸 하차해야 되는데 지금 8개, 7개가 통째로 밴딩이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저게 물어보니까 무게가 꽤 많이 나가네요. 700kg, 800kg 나가는 것 같아요. 한 개당. 그러면 7개였을 때 700kg 잡으면 7749, 4.9톤이죠. 4.5톤 갖고는 한 번에 뜰 수가 없습니다. 7톤 지게 차라면 한 주씩 뜰 수 있을 텐데 4.5톤 갖고는 한 주씩 떠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밴딩을 풀어서 나누어서 떠야 되겠죠. 3개나 4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밴딩을 끊으러 올라갔죠. 총 길이는 지금 추레라의 끝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좀 길죠? 길긴 길어요. 저 끝에까지 갔는데 이거는 거의 일자형, 거의 평빔이나 비슷하죠? 지게발 넣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개를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내리고 그 다음에 네 개 한 번에 내리고 약 4개면은 48, 32, 3.2톤이고 거의 시계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무게죠. 15개 실려 있습니다. 위에 7개, 밑에 8개. 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무게는 정확히 그 출해라 하시는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무게를 가늠할 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저런 화물차들은 그 중량을 다 재갖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운송표에 보면은 그 전체 중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어 보면은 빔이 개당 몇 킬로라는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에 1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3개만 일단 떠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무게입니다. 근데 워낙 길다 보니까 뭐 회전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죠. 빔은 잘 돌아가 버리죠. 이렇게 긴 빔 같은 경우 급격하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빔이 돌아버려요. 그럼 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게빨이에서 떨어지겠죠. 뭐 빔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경우 새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파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페인트 새로 칠해놨는데 열심히 차선도색 칠해놓으셨죠? 그걸 갖다가 빔을 떨어뜨려서 훼손이 되면 안 되겠죠? 많이 흔들흔들거리죠? 빔 같은 경우 워낙 길기 때문에요. 일단은 급격한 회전은 금물입니다. 지게차는 물건을 들었을 때 급격한 회전은 금물이죠. 자,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무게는 그렇게 어려운 무게는 아니에요. 충분히 뭐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 정도 무게죠. 오히려 이제 지게팔 빼고 이러는 것은 일자빔보다는 훨씬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자, 이제 또 마지막 4개,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 빔 4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4개를 갖다가 동시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때 저 뒤쪽에, 출혈하 저쪽 뒤쪽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뜨기 위해서 지게발을 밀어 넣다가 밀려서 뒤로 빔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 뒤에 뭐 사람이 있다거나 자동차가 있다거나 그럼 안 되겠죠? 떨어져도, 혹시, 만에 하나 떨어져도
사고가 있지 않도록 그 뒤에 지게차 작업할 때는 사람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 뒤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저 인도 위에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도블록 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저 출혈할 바로 옆에 뒤쪽으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기본이죠. 그런 사고는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본인데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사망사고죠. 만약에 빔이 뒤로 떨어졌는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 1톤에 가까이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버텨낼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미끄러지기 쉬운 짐을 작업할 때는 뒤에 있어서는 안 되죠. 바르트 짐도 마찬가지예요. 발을 덜 꽂고 하나씩 뺄 때 발을 너무 많이 꽂았다거나 그랬을 때 뒤에 바르트가 뒤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게차 작업 중에는 그 안 보이는 곳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위에 거는 다 끝났는데 이제 아래쪽을 가보니까 아래쪽은 3개, 5개 이렇게 밴딩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3개를 뜨고 5개를 뜰 겁니다. 5개면은 만약에 800kg면은 584이 4톤이고 700kg면은 57235, 5733.5 톤이고 뭐 발 좀 깊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3개를 떴는데 잘 떠 올라오죠. 3개 정도는. 아, 5개였나요? 5개를 먼저 떴군요. 5개 먼저 떴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개. 그리고 다음에 3개만 뜨면은 작업이 끝이죠. 5개를 뜨면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이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지게차 조작을 하실 때 더 세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발이 많이 앞으로 나가 있어요. 빔보다 더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때 저 미리 내려놓은 빔에 지게발이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차피 이 빔들은 다시 다 옮겨야 되는 빔이기 때문에 뭐 발을 바짝바짝 붙여놓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제 한 번만 더 내리면 됩니다. 5개 내렸고 이제 3개만 더 내리면은 간단히 작업이 끝나죠. 자, 오늘도 이제 지하차도 작업한 동영상을 볼 때마다 항상 빨리 지하차도 개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항상 있죠. 요 작업 영상을 볼 때마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빨리 개통되길. 자, 마지막 빔하차. 항상 마지막을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빔이 겨울철일수록 이게 더 잘 미끄러지죠. 그 지게발이 밤새 살짝 얼었다고 할까요? 살짝 살얼음이 얼었을 때 이런 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더 잘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아침에 특히 작업할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되죠. 이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완전 빙판길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는 똑같습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게 돌아버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차, 트러스 하차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이제 많이 쌀쌀해졌죠. 그동안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따뜻했었는데 지금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요.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